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목동 주경기장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뒤로한 채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유난히 뜨거운 대한민국인데요. 바로 영원한 맞수이죠. 연세대와 고려대, 고려대와 연세대학교의 맞대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6 전기 연고전 고연전. 여러분들 오늘 보내드릴 경기는 럭비입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릴 종목은 럭비. 저는 여러분들과 럭비 종목을 함께할 캐스터 김황중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대한럭비협회 이사이시죠. 정사명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럭비 종목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럭비 종목이란 어떤 종목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럭비는 구기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경기를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팀원 간의 소통과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의 경기를 다 살펴봤거든요. 지금 고려대학교가 야구에서 1승을 거머쥐면서 지금 기선제압을 한 상태이고 1승 2무로 지금 고려대학교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럭비 경기가 상당히 양 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 팀의 전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빠른 백을 이용한 그 공격을 넓게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고려대학교는 힘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컨택이 많은 그 파워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뜨거운 불꽃 튀는 승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목동 주경기장입니다. 예, 다시 이곳은 목동 주경기장입니다. 뜨거운 열정과 벅찬 감동, 대한민국 양대 사학 명문이 굳건한 우정과 전통을 재확인하는 축제 2016 정기 연고전 고연전 럭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모든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으로 입장하여서 경기를 펼칠 텐데요. 사실 연고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올해로 51주년, 양교는 매년 번갈아 가면서 정기 친선 경기를 주최하였고 올해는 고려대학교에서 주최를 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최 측이 정식 명칭 뒤로 오기 때문에 명칭으로는 연고전이 맞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지금 역대 전적을 살펴보니까 연세대학교가 18승, 고려대학교는 17승, 그리고 양팀 모두 10회의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럭비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역대 종합 전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에게 근소하게 앞서고 있잖아요. 네, 오늘 그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오늘 럭비를 이기면 종합 우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동률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 고려대학교 선수들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리라 보고 또 김성란 감독이 오늘 경기에 출전함에 있어 각오를 영혼 있는 경기를 하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예. 아마 좋은 아주 그 힘 있는 경기 보여주리라고 전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세 개의 경기가 이미 끝났는데 고려대학교가 말씀드렸다시피 1승 2무로 현재 근소하게 앞서고 있고 만약에 고려대학교가 이번 경기를 잡으면은 종합 우승까지 거져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도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되겠는데요. 네. 최근 전적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실 고려대학교가 14년, 13년 연속으로 2년 동안 우승을 이겼지만 작년 같은 경우엔 연세대학교가 24대 21로 이겼잖아요. 예, 올해 경기도 올해도 두 차례 경기를 했습니다. 네. 예, 춘계리그전을 한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장기에서 격돌을 했는데요. 춘계리그전에서는 고려대학교가 1점 차 승리를 했습니다. 19대 18로 마지막에 페널티킥을 성공하면서 승리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있었던 7월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기 대회에서는 연세대학교가 28대 14로 더블 스카우로 승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1승 1패니까 어느 팀이 이긴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쉽사리 어느 한 팀이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예상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화면에 고려대학교 선수들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선수들 중에 좀 고려대학교 어떤 선수가 좀 주목하면서 보면 좋을까요? 고려대학교에서는 지금 게임메이커를 하고 있는 주장 정부현 선수가 오늘 얼마나 볼 배급을 잘할 것인가가 그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근데 백에서는 이진규 선수가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포드에서는 지금 그 스크람을 얼마나 그
강력하게 형성할 것인가, 양 팀이 그 어떻게 보면 그 경기의 그 향배를 가를 그 중요한 일인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연세대학교에서는 지금 주장을 맡고 있는 장용 선수가 얼마나 많이 활약하느냐. 지난 작년 연구전 때도 장용 선수가의 원맨쇼였다. 네. 뭐 한 트라이 하나하고 트라이 하나를 하는 또 어시스트까지 해서 승리를 연세대학교에 거머쥐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장영웅, 장정민 콤비가 얼마나 활약하느냐가 오늘 그 경기의 향배를 가를 그런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럭비 종목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럭비에서는 득점이 총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죠. 네, 그 인골 에리아 안에 공과 사람이 동시에 그 그라운딩 했을 때 찍었을 때 5점이 주어지고요. 그 후에 보너스킥, 그러니까 컨버전킥이 주어집니다. 그 H골대 위로 넘기면 2점. 그다음에 페널티킥이 났을 때 그걸 득점하고 연결할 수 있고, 그럴 경우 3점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드롭볼로, 드롭킥으로 H골대 위로 넘기면 또 3점. 그래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라이, 컨버전킥, 페널티킥, 그리고 드롭킥, 이렇게 4가지의 방식으로 득점을 하는 경기가 바로 럭비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관중들도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예,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응원제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예,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그 학생들이 열렬한 응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양 팀의 경기만큼이나 뜨거운 것이 대학교의 응원전인데요. 연세대학교 응원단은 정말 이제 푸른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가 비상하듯 굉장히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줬고, 반면에 고려대학교 응원단은 드넓은 대지를 달리듯 호랑이가 포효하듯 매우 우렁차고 또 늠름한 모습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양팀 선수들이 필드로 입장을 하였는데요. 럭비가 상당히 과격한 운동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되게 신사적인 스포츠잖아요. 노사이드 정신이라고 있다고요? 예. 럭비 그 오래된 그 경기장에 가보면요, 예, 락카룸은 두 개인데 샤워장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에는 각자 락카 있다가 경기가 끝나면 그 샤워장을 쓰거든요. 네. 그 노사이드라는 것은 그 친구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럭비는 축구와 달리 훌리건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중들도 럭비가 끝나면 같은 양쪽에서 응원하다 같은 펍에 들어가서 럭비를 논하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고려대학교의 킥오프로 전반전 40분 경기가 잠시 후 시작되겠습니다. 킥오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것을 말하겠죠. 또 점수가 났을 때도 킥오프를 하잖아요. 예. 그 리스타트 킥, 그래서 그거는 네? 리스타트 킥이라고 하고요. 예. 시작은 킥오프. 예. 중간에 그 득점 났을 때는 리스타트 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민혁 선수, 이승훈 선수가, 지금 킥하는 선수가? 예, 지금 고려대학교의 킥오프로. 풀백 한구민 선수입니까? 네. 킥오프 했습니다. 예,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 빨간색 유니폼이 고려대학교, 그리고 오른쪽 화면 연세대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가 밀어붙이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킥을 하겠죠? 네. 길게 벗어날 겁니다. 길게. 네, 지금 아무래도 연세대 시련이기 때문에 살짝 비 맞은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볼단했고요. 연세대학교가 앞으로 놓쳐서 고려대학교의 스크럼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처음 보이는 장면 스크럼인데요. 바로 스크럼 네. 어떤 건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약한 그 경미한 반칙이 일어났을 때 경기를 재시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경기를 재시작한다는 그 방법이 아니라 양 팀의 우리는 이만큼의 힘을 가졌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싸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팀들은 상당히 긴 시간을 투자를 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양 팀도 아주 좋은 스크럼이 됐고요. 예. 예. 맞붙었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치고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저렇게 되면 럭크라고 하죠. 예, 지금 럭크고요. 예. 예상대로 고려대학교 파워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또 예. 부닥치겠죠. 예. 상당히 초반부터 강력한 몸싸움이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예. 그
경기 주도권을 뺏기니까 서로 이게 아마 좀 사력을 다해서 한 10분간은 예. 지금 같은 플레이 위주로 경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점차 접근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선수들 현재 뒤쪽에 보시는 라인이 22m 라인인가요? 아, 지금 현재는 22m 라인까지 왔습니다. 예. 예. 상당히 연세대학교 진영에서 현재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예, 조금씩 고려, 조금씩. 예. 예, 고려대학교 지금 같이 좋은 공격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지금 백으로 뺐죠. 저 네, 뒤쪽으로 뺐습니다. 김진혁. 아, 이진규 선수고요. 이진규 선수가 예, 네, 게임 앞까지 끝까지 보류 선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 살짝 떨어졌는데요. 계속 경기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자, 럭크 형성. 예. 또 포드한테 가겠죠. 예. 포드. 아, 이번에는 왼쪽 편으로 공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 저 선수 상당히 피지컬이 좋은데요. 예, 최이묵 선수고요. 네, 최이묵 예, 선수. 최이묵 선수가 예. 아, 다시 한번 또 아, 지금은 한 명이 비었는데 바깥으로 벌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예, 살짝 아쉬웠던 공격이었고요. 예, 연세대학 선수들도 좀 밀리지 않고 수비 잘 하고 있어요. 예, 네. 다시 한번 왼쪽 공간 노려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예, 그리고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 또 상대를 모을 겁니다. 예. 지금은 수비 진영이 갖춰졌기 때문에 또 상대를 모을 겁니다. 예. 자, 이제 비었어요. 비었습니다. 아, 던졌어야 되는데요. 들어갔는데요. 예. 다시 한번 럭. 아, 사실 경기 중에 자, 럭크 형성이 상당히 많이 되잖아요. 네, 지금 아 제가 예상컨대 한 8번 이상의 그 럭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럭크하고 뭐를 페이지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예. 페이지 플레이가 7개 이상 나오면 상당히 좋은 플레이다가 우리 이렇게 그 판단을 하는데 현재는 7개 이상의 좋은 그 페이지 플레이가 나왔고 아쉽게도 마지막에 노컬 하면서 공격권을 연세대학교에 넘겨줬는데 어쨌든 고려대학 선수 초반 시작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노콘이라고 한다는 것은 반칙의 한 종류잖아요. 예, 볼을 앞으로 놓칠 경우를 노콘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럭비 경기는요, 볼을 중심으로 보시면 그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겁니다. 예. 볼보다 앞에서 플레이할 수 없기 때문에 럭비는 모든 선수들은 볼 뒤에서 그러니까 럭비 명언 중에 앞으로 나가려거든 반드시 뒤로 와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멋진 명언인데요. 예, 예. 네. 전진하려거든. 그래서 지금 전진하는 과정에서 볼을 앞으로 놓쳤거든요. 예. 그러니까 럭크가 이어졌고 럭크에서 다음 볼로 형성 그 공격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아 거기서 약간 선수 간에 좀 호흡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를 방어하려고 오던 그 쉴드 플레이 하든가 방어하려고 오던 선수에게 볼이 갖고 그 선수는 딱 그 노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스크럼을 형성해서 예, 경기를 플레이할 텐데 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피지컬이 좋아 보이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앞에 서게 되나요? 네, 남열에 있는 선수 1, 2, 3번을 프런트로우, 그러니까 그 프런트로우라고 하고요. 이 선수들은 예. 스크럼을 아주 잘 형성하는 선수들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한 100kg, 120kg, 뭐 110kg 이렇게 나가고 지금 차지 다운했어요. 차지다. 끝까지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 잘 바꾸려. 네, 지금 고려대학교는 위기의 상황, 연세대학교는 기회의 상황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선수가 예 넘어져서 볼을 손으로 긁었어요. 럭비 경기에서는 넘어진 선수는 볼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선수가 볼을 손으로 긁었고요. 네. 신병철 주심이 그거를 잘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려대학교는 위기를 벗어났고요. 네. 연세대학교는 좋은 찬스를 하나 또 잃어버렸네요. 이렇게 반칙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지금 하는 것들은 지역적 이득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지금 페널티킥에서는 득점도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처럼 그 터치를 냈을 때는 공격권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널티킥이랑 굉장히 무거운 반칙이고요. 예. 이게 심해지면 옐로우 카드, 축구 같은 경우는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그냥 그 플레이를 계속하지만 럭비 같은 경우는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10분간 퇴장당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라인아웃 그때 잘 잡았고요. 네, 높게 쳐줬습니다. 쳐왔습니다. 볼 경쟁. 아, 노콘 했어요. 그때 좋은 공 찬스고요. 네. 빨리 벌어줘야 됩니다. 빨리. 네, 왼쪽 편 연결해 주세요.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야, 좀 늦었어요. 좀 늦었어요. 네, 지금 벌써 연세대학교의 네. 수비 진영이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예. 자, 이제 또 피지컬 컨택. 예, 계속 부딪히겠죠. 부딪히면서 예, 기회를 또 잡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줬습니다. 킥으로 살짝 앞으로 사줬는데요. 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의 공격. 후어 캐치를 안 하고 지금 양 선수들 맞붙었습니다. 네. 럭비 공이 사실 둥글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튈지 모르잖아요.
끝까지 집중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털어버렸어요.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네. 길게 던져야 됩니다. 아, 늦었어요. 아, 연세대학교 선수 수비 잘하네요. 예. 예. 아, 거의 연세대학교의 방패가 정말 단단한 게 느껴지는데요. 아, 고려대학교 치고 날려가고 있습니다. 예. 자, 락크 됐고요. 아직 럭. 고려대학교 계속 볼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어드밴티지 상 됐고요. 예. 연세대학교 선수가 플레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예, 볼 플레이 흐름을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어드밴티지 상 계속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거든요. 5m 남았습니다. 5m. 남은 거리 5m. 자, 5m 남았어요. 다시 네. 한번 맞붙었습니다. 아, 조금씩 밀어붙이고 있는 고려대학교. 이를 철통같이 막고 있는 연세대학교입니다. 자, 저 벌려져 이제 인원이 남죠. 빨리 빼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그걸 또 갑니다. 또. 아, 또 지금 사실 수비가 탄탄한 네. 지역을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인원이 남아요. 잘라겠죠. 그렇죠. 아, 고려대학교 잘 막아 지금 볼 흘려 나가고 있네요. 아, 연세대학교 아주 수비 잘했어요. 네. 아주 줄이 수비 잘했고요. 아, 사실 아, 예, 거꾸로. 네. 정부현 선수가 예, 볼 위에 가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너무 좋은 찬스를 또 하나 잃었네요. 네. 연세대학교가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막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주 수비를 잘했고요. 네. 연세대학교 좋은 찬스 후에 아주 위기를 하나. 아니, 맞았는데 아주 잘 그, 벗어났고. 네. 고려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찬스를 하나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연세대학교 이제 반격하겠죠. 네. 아, 이번에도 지역적 이득을 가져갈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몸싸움을 아주 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자기들이 지금 아주 강점을 잘 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기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승리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더 얕게 쓰고 좁게 서서 공격을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자, 장영우 선수 볼 잡았고요. 자, 장장 트리오가 아, 그 장장 콤비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봐야 되는데. 예, 예. 못 쳤어요. 지금 다시 예. 소강 상태죠. 예, 강원재 선수가 예. 그러니까 볼을 놓쳐서 스크럼을 형성하겠습니다. 예, 고려대학 측으로. 네. 사실 스크럼 동작을 보기만 하더라도 양 선수들의 정말 팽팽한 힘겨루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스크럼 동작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연습을 하나요? 아, 스크럼은 일단 그 주로 스크럼 머신이 있습니다. 그 예. 머신을 갖고 이제 호흡 맞추는 거, 기본 자세들은 연습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저 그 스크럼 1, 2, 3번에 그 굉장히 기술적인 그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은 사람과 사람이 연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 아, 또 차네요. 앞으로 차졌고요. 지금 오! 오! 자, 신빈이에요, 신빈. 아, 지금 상당히 지금 공중에 떠 있는 선수를 예. 이진기 선수, 장용 선수가 키 플레이어니까 예. 그 선수를 어떻게든 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 이 장면인데요. 아, 네네네,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아,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예, 저렇게 되면 선수들이 위험하거든요. 지금 상당히 예. 지금 양 선수들 과열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고려대학교 이진기 선수가 그렇게 한 행동은 좋은 행동이 아닌데 예. 연세학 쪽에서도 또 한 말 했어요. 야, 뭐 그렇게 하냐 얘기했겠죠. 예.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머리로 떨어지면 내진상 걸릴 수도 있거든요. 네, 선수들의 또 부상 방지가 네.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아무래도 경기가 양 팀 모두에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가열되고 또 잠깐 선수들이 또 불이 붙어서 이렇게 신경전도 벌여봤는데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또 기세 싸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그 이진규 선수가 사실은 지금 10분 퇴장당해야 되거든요. 나오고 네. 있거든요. 예, 예. 불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걸로 인해서 좀 그 어떤 그 그 팀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13번 예. 이진규 선수가 아, 그 게임 메이커인데 네. 아, 이 친 이 선수 손에서 그 전에도 득점이 많이 났거든요. 예. 아, 이제 좀 나가면 좀 타격이 있을 거 그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환호하고 있는 연세대 관중들이고요.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는 14명의 선수,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15명의 선수. 사실 고려대학교가 수적 열세를 가지고 이제 경기를 또 10분간 진행이 될 텐데, 이럴 때 연세대학교의 입장에서는 득점을 내야겠어요. 지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백에서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예. 그 백 공간이 많이 빕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간을 안 그래도 연세대학교 백이 빠른데 예. 그걸 잘 활용해서 득점을 하려고 아마 이제 시도를 할 거고요. 네. 고려대학교는 이걸 어떻게 커버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좀 라인아웃 상황에서 다시 경기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아니 모자른데 안쪽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지금 다시 플레이를 바깥으로 가야 됩니다. 이론이 예. 모자르니까 바깥으로.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내고 있습니다. 남아요. 그렇죠. 네, 15번 장장. 예, 그렇죠. 잡았습니다. 네, 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네. 제가 말씀드렸죠. 예. 첫 번째 트라이. 예. 연세대학교가 5-0으로 첫 선취점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이진규 선수가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백라인에 수비라인에 그 공간이 많이 빈 것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래서 그럼 장용훈 선수가 지금 볼을 잡아서 예. 바로 넘겨서 패스를 했고, 그다음에 장정민 선수, 그러니까 장장 트리오가 장장 콤비가 또 하나 트라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푸른 물결을 치고 있는 연세대 관중들입니다. 이 장면인데요. 네. 아, 상당히 빠르네요. 상당히 빠릅니다. 못 잡죠. 네. 예. 잡기 힘듭니다. 예. 아. 장정민, 장용훈 선수 둘 다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에서 두 명의 선수가 태클을 시도해봤지만 예. 그 태클을 살짝 피하면서 첫 번째 트라이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컨버전킥 지금 준비하는 상황이겠는데요. 예. 이렇게 트라이를 한 상황에서는 컨버전킥은 그 수직 상황으로 같은 위치에서 하게 되잖아요. 타치라인이나 평행하게 뒤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예. 뭐 몇 미터 나오라는 규정은 없고요. 본인이 나올 수 있을 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나올 수 있는 만큼. 방성윤 선수가 예. 컨버전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수죠. 10번 선수. 예. 들어갔습니다. 예, 7-0으로 연세대학이 앞서가네요. 예, 점수는 7-0으로 현재 연세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 명의 고려대학교의 수적 열쇠, 연세대학교가 상당히 그 빈틈을 잘 노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컨버전 킥 성공하는 장면이고요. 됐고요. 10번 방성윤 선수죠. 예, 방성윤 선수입니다. 예. 아, 이진규 선수 나간 게 여파가 있죠. 네,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사실 이 선수들 경기도 경기지만 이 선수들 자체도 승패를 떠나서 즐기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연세대 뒤치고 들어갑니다. 네, 모아놓고 이제 길게 나가야 됩니다. 한 예. 명이 비기 때문에 길게 나가야 됩니다. 예. 현재 연세대 진영 22m 라인에서 그걸 돌리네요. 아, 살짝 놓쳤는데요. 자, 놀리. 자, 길게 가야 됩니다, 이제. 그걸 또 모을 필요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럭. 자, 비니까 길게 가야 됩니다. 비니까 길게. 예. 다시 오른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냈습니다. 고려대학교. 아유, 그게 잡혀야 되는데. 혼전 상황. 잘했는데 못 잡았어요. 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가 예. 럭.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12번. 예, 김진혁 선수. 김진혁 선수. 예, 김진혁 선수 국가대표 선수인데. 아, 안타까워. 아쉽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장면이었는데요. 김진혁 선수. 네, 이 선수 국가대표 선수인가요? 아, 김진혁 선수 국가대표 선수고요. 네. 예. 지금 고려대학교 김진혁 선수, 그다음에 신다현 선수가 대표팀에 가 있었는데 네, 지금 선수들이 약간 예, 지금 김진혁 선수거든요. 네, 직접 치고 예. 들어가면서 예, 예. 상당히 저돌적인 돌질 실도에 봤는데 아쉽게 예. 득점에 연결되지 않았고 지금 한 선수가 누워 있어요. 예. 팔꿈치 쪽에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통증을 호소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김진혁 선수가 예, 그 아주 파워풀한 선수거든요. 그런데 김진혁 선수가 지금 좀 발등이 조금 안 좋아요. 아, 지금 이진규 선수. 이진규 선수요. 좀 자책하고 있죠. 네. 자기가 안 나왔으면 트라이 하나 안 줬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좀 미안할 건데 괜찮습니다. 또 10분 쉬고 들어가서 10분 쉰 만큼 열심히 또 노력하면 좋은 그렇습니다. 결과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선수들 다시 한번 네.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쪽으로 좀 연세대학교는 이제 경기를 풀어나갈까요? 연세대학교 지금 그 한 명 부족한 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상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고려대학교 진영에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상당히 더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고려대학교가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 지역적인 점유율을 보면 고려대학교가 좀 훨씬 높습니다. 네. 네. 현재 연세대학교 푸른 물결이 아주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킥 지금 터치했습니다. 네. 라인아웃 됐고요. 장용훈 선수가 터치했고요. 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라인아웃을 잡아서 빠르게 그 윙까지 좀 그 벌려서 나오는 게 좋은 그 공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아직도 이진규 선수는 안 들어왔거든요. 네, 살짝 떨어졌고요. 고려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자, 7번 고려대학교 잡았고요. 네, 유진 선수 예. 직접 본인이 치고 들어가봤고 살짝 앞쪽으로 찾았습니다. 잘 찾습니다. 아주 잘 찾고요. 아, 예. 이대로 아, 좀 아깝네요. 라인아웃 됐습니다.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라인아웃을 조금 그 열세이며 열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그 경기를 쭉 봤을 때 예. 스크럼은 연세대학교 조금 우위를 가졌고 그렇습니다. 라인아웃은 고려대학교가 좀 우위를 가졌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예,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학교가 거의 초반에 라인아웃 많이 뺏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뭐 승리할 수 있었는데 네. 오늘 또 좀 아, 또 뺏겼어요. 위험한 지역에서 고려대학교 7번 자, 저 들어갔어요. 선수. 네. 아, 다 들어왔는데요. 트라이 성공. 트라이 했어요. 보세요. 아, 연세대학교 라인아웃에서 라인아웃 네. 뺏어서 그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학교가 라인아웃 선수 열세를 보인다 그랬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고려대학교는 그 스크람의 그 강점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거기서 상대의 그 턴오버를 잘 활용해서 예 트라이까지 7번. 네, 다시 예. 한번 보시죠. 네, 유지훈 선수. 예,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예, 끝까지 예, 라인에 닿았어요. 라인에 네. 닿으면 트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트라이로 연결을 했습니다. 현재 네. 붉은 화염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응원단들. 아, 이렇게 되면 컨버전 킥까지 성공하면 다시 한번 승부를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키커는 15번의 한구민 선수입니다. 지금 컨버전 킥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 상당히 동점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무난히 넘기려고 봅니다. 지금 지역은 많이 연습하는 그 장소고요. 예. 아, 22m면 아주 뭐 적절하게 나와서 그 시도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렇게 킥으로 찰 때는 저 지금 보시는 H골 때 이 위를 넘겨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로 예. 넘어가야 돼요. 잡고요. 예, 잘 잡고요.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7대7. 7대 7. 예. 양 팀의 승부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아, 정말 럭비가 상당히 재미있는 스포츠인 게 엎치락 뒤치락. 예, 아주 역동적이죠. 예. 사람과 사람이 그 부딪힐 수 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네. 그런 스포츠가 아니겠습니까? 컨버전 킥 네. 성공 장면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네. 한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전반전 20분, 이제 40분의 경기 중에 반 정도 흘러갔는데 양팀 팽팽하게 승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자, 10m를 넘지 못했어요. 예. 아, 방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 예. 지금부터 리스타트 킥, 다시 그 재개하는 킥은 드롭 킥으로 네. 예, 그 재개를 해야 되고요. 그 킥은 반드시 10m 라인 앞에 보이는 점선이 10m 라인인데요. 예. 10m 라인을 넘어서야 인정이 되거든요. 시작했다라고. 예. 근데 그 킥이 10m 라인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 사실 럭비 경기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보시는 하프 라인과 그리고 예. 그 뒤쪽편에 형성되어 있는 10m 라인. 아, 지금 보시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또 22m 라인까지 예. 사실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라인대로 좀 따라 보시면은 경기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스크럼 형성 시작됐고요. 살짝 빼냈습니다. 또 차겠죠? 앞으로 쐈습니다. 예, 라인아웃의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찰 거예요. 예, 연세대학교. 그런데 잘못 차면 지금 장용훈 선수한테 걸리면 예. 아주 위험해요. 11번 연세대학교 예, 찼어요. 올렸습니다. 아, 태클 잘 들어갔고요. 아, 예, 길게 가야 돼, 길게! 그걸 칠 필요가 없어요, 길게! 아, 그렇습니다. 오, 됐어요! 아, 지금 상당히 됐어요! 모두 또 장정민한테 걸렸어요! 장정민한테! 장정민! 본인 차면서 그대로! 아, 살짝 아쉽게 볼을 잡지 못한 상황이었나요? 아, 노콘이네요, 예. 노콘 상황. 아, 장정민 잘했어요, 예. 장정민 선수가. 장정민 선수. 예.
상대는 상당히 예 무서울 거예요. 네,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예, 워낙 빠르니까 예 네. 들어갔고요. 본인이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면서 잡았어야 되는데 아, 이걸 못 잡았네요. 예, 그걸 잡았으면 트라이였는데 예. 아 놓쳤고요. 고려대학교는 아주 또 그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공격. 예. 연세대학교는 살짝 아쉬웠던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시작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학교 빠른 발을 이용할 것이다. 네, 계속 이용하고 있죠. 예. 근데 연세대학교 조금 더 많이 이용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는 그렇지 못하도록 골 보유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아, 지금 위험한 지형에서. 위험한 지형인데. 예. 아, 스크럼 형성. 김진혁 선수죠. 골, 네, 러크 형성이죠. 골 보유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앞쪽으로. 아, 자, 이제 연세대학교는 찬스예요. 예. 연세대학교는 이제. 이진규 선수가 들어오기 전에 예,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진규 선수 말씀드리는 순간 들어가네요. 들어왔습니다. 아, 그러면 예. 힘차게 그럼, 달려들어가는데요. 네. 네. 10분 쉬었으니까 예. 이제 팀의 10분만큼 더 기어요. 얼마나 아, 뛰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네, 벤치에서. 예. 지금 4학년 선수고요. 지금 예. 마지막 정기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번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연세대학교 선수 5명만 쓰네요. 예. 연세대학교 선수는 지금 5명이 라인아웃을 형성했고요. 그 5명이 좀 빠르게 볼을 가져서 이번엔 따냈습니다. 예, 공격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예, 다시 한번 왼쪽 패드로 예! 치고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양 선수 혼전 상황. 선수 예. 볼 빼냈고요. 8번의 유재훈 넘버에이시죠. 자, 이제 또 걸렸어요. 장정민. 장정민. 오른쪽으로. 장정민. 예. 장정민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은 다시 한번 럭 계속되는 럭. 자, 어드밴티지 됐고요. 예? 볼이 못 나가도록 고려대학교 선수가 막았거든요. 넘어져서 네, 현재 우측 자, 공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퀵플레이를 안 하네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라인아웃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격을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페널티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예, 3점보다는 우리는 5점에서 7점을 가져갔다라는 아, 전술입니다. 예. 예. 사실 또 이번 경기가 그만큼 또 화끈하게 또 우리 관중 여러분들 그리고 본인의 동문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여주려는 예. 의미도 있겠죠. 아, 그 럭비의 꽃은 트라이니까 그렇습니다. 트라이로 득점을 하겠다. 예. 라는 생각이고 아마 라인아웃을 잡아서 몰 드라이빙을 볼을 밀어서 예 득점을 하려고 할 거고 예 근데 무너뜨렸고요. 다시 한번 럭. 예, 고려대학교 선수들 예 효과적으로 잘 무너뜨렸고요. 예. 자, 연세대학교 이제 백으로 가겠죠.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럭 향수. 자, 됐어요. 또 차근차근히 네. 앞쪽으로 살짝 쳐주는 볼이 뒤로 흘렀습니다. 다시 한번 네. 하지만 연세대학교 따냈습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고요. 예. 오, 치고 들어갑니다. 했어요. 네네. 굉장한 피지컬인데요. 아, 아쉽네요. 정영일 선수 예.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선수가 누워서 볼을 치고 그랬어요. 이제는 넘겨 연결만도 한데 예. 굳이 이렇게 필요가 있을까요? 네, 지금 15번에 우리 정용훈 선수 장용훈 선수가 예. 골킥을 예.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윤 선수가 골킥을 예, 시도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두 번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좋은 위치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상당히 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안 넣기도 힘든 위치입니다. 네. 현재 연세대학교 10번 방송윤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을 살짝 마셔보고 있고요. 이 킥을 성공한다면 연세대학교 3점을 획득하겠죠. 네, 다시 앞서가겠죠.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럭비공이 보이는데 이 아래에 깔리는 이 도구는 뭐라고 부르나요? 피킹티라고 합니다. 피킹티. 네. 그리고 우리가 골프할 때도 티 쓰듯이 그 피킹티. 킥을 위한 티. 그렇군요. 티라고 하고요. 넘어갔죠? 연세대학교 네. 페널티킥 성공했습니다. 점수는 10대 7로 연세대학교가 3점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예, 계속 네, 공격을 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네요. 가볍게 임팩트 순간이 상당히 경쾌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3점 성공하면서 연세대학교가 다시 경기의 리드를 이어갑니다. 아,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이제 그 몸싸움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하고는 연대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기 지역에서 벗어나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세 예, 22m 라인에서 예, 살짝 앞쪽으로 찾았습니다. 이제 넘어온 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연세대학은 앞쪽으로 양 선수들 모두 지금 킥으로 예. 아무래도 본인의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킥으로 그렇습니다.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자 막혔고요. 자 이제 고려대학교 펼쳐야죠. 빨리 펼쳐야 됩니다. 아 또 차네요. 또 찼습니다. 볼 높게 떴습니다. 네, 오 나이스 아주 강력한 태클이 옵사, 들어갔는데요. 아, 그 전에 고려대학교 선수도 옵사이드입니다. 네, 옵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공보다 선수가 앞에 있는 경우 그렇죠. 킥한 선수보다 앞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 예, 옵사이드가 주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지금 상당히 전반전 이제 3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아, 고려대학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장정민 선수에게 일부러 찼거든요. 그래서 네. 장정민 선수를 태클함으로써 장정민 선수의 그 뭐야 움직임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예. 네. 표적을 딱 그 정해서 찬 킥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야. 지금 14번에 김승선 선수 모습 보였고요. 지금 이제 양 선수를 아까 잠시 그 앞에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뒤에 있는 선수들을 백스라고 부르잖아요. 아, 백스, 예. 백스 선수들은 어떤 임무를 갖고 있나요? 예, 백스는 볼을, 그러니까 보드는 볼을 쟁취해오는 포지션이고 예. 백스는 볼을 나르는 포지션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드는 지금 지금 보면 스크럼, 라인업 이런 걸 통해서 볼을 획득하고 그 볼을 백의 공급을 앞서 백이 그걸 인골 지역으로 날라서 트라이를 완성한다, 그러니까 득점을 완성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쉽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연세대학교가 볼을 똑바로 던지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 스크람이 고려대학교에 주어졌습니다. 네. 네. 지금 연세대학교 지금 라인아웃에서 세 개의 미스가 났고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실점을 했고요. 그렇군요. 고려대학교는 거꾸로 라인아웃의 우위를 점유하면서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아, 현재 혼전 상황.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선수가 넘어져서 볼을 마지막에 건드렸어요. 네. 물론 볼을 놔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 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예. 지금 그 고려대학교는 라인아웃이 강점이니까 예. 마음 놓고 정부현 선수 킥을 할 것이고 다음 이어지는 그 플레이를. 너무 지금 단조롭거든요. 조금 더 그 변화를 줘서 상대를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이었죠. 했는데요. 예. 10번 방소현 선수가 넘어졌는데 예. 너무 맨 마지막에 끝에 그 볼을 건드렸거든요. 공을, 네, 예. 그렇죠. 예, 놓아주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예. 볼을 잡아 뜯었기 때문에 심판이 판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외국 사람 이제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와 있는 모습인데요. 아주 좋아하죠. 아, 예. 예, 예. 다시 한번 럭키 형 소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가 축구 월드컵이면 예. 럭비 월드컵은 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올림픽 다음으로 예. 큰 스포츠 이벤트는요. 지난해 있었고 예. 예. 일본이 세계 랭킹 3위, 4위 하는 남아공을 이겨서 아주 그 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빨리 럭비가 조금 더 보급화되고 활성화돼서 또 그렇게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으면 네, 저희 럭비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고려대학교 예. 치고 들어갑니다. 아, 아쉽네요. 마지막 패스가 좀 아쉽네요. 네, 라인아웃 됐습니다. 예, 아주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 지금 몸싸움 잘하고 있고요. 예. 예. 지금 그 조금 더 빠르게 볼을 공급할 수 있어야 지금 몸싸움 한 게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몸싸움에 지금 그치고 있어요. 예. 좀 아쉽고요. 지금 이분들은 이제 졸업하신 선배들. 아, 졸업하신 아카라카. 그러니까 응원단들이. 그렇죠. 양교에서 지금 보니까 졸업하신 그 응원단들이 나오셔서. 예. 오비 측에서는 오비 응원단이 응원을 주도하고 있고. 그렇군요. YB 측에서는 YB 응원단.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또 화합이 되는 게 연고전, 예, 고연전이겠습니다. 예, 아주 뭐 보기 좋은 장면이고요. 네. 예. 다시 한번 스크럼 상태에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전반
30분 지났고 가장 힘든 시간이거든요. 예, 이럴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시간이고, 예, 집중력이 지금 요구되는 그런 타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길게 가겠죠. 왼쪽으로 길게 가죠. 그렇죠. 자, 한 번에 넘어왔어요. 한 번에 그 네. 발로 잘 잡았고요. 다 차야 됩니다. 길게 차야 됩니다. 길게 찼습니다. 자, 이게 찬스예요. 연세군 찬스예요. 자, 찬스예요. 네. 차면 안 되는데. 연대는 인원이 많은데 찰 이유가 없는데 또 찼어요. 상당히 자, 빨리 올라가서. 예, 예. 자, 이제 차내면. 자, 연세대학교가 네.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예. 한 40m 정도 이득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볼 처리를 빨리 해야 네. 그 지역적 손해는 보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방성윤 선수가 좋은 킥을 했어요. 네. 황구민 선수가 조금 빠르게 킥을 처리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정말 땅따한 킥처럼 네. 지역적 이득을 서로 가져가면서 치열한 또 두뇌 싸움까지 볼 수 있는 럭비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전술의 일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라인업은 이번엔 잘 잡았네요. 예.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의 공격. 또 장정민, 아, 중앙 또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예, 또 15m 정도 전진을 했고요. 예, 장정민 선수 확실히 본인 스스로의 플레이에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어요. 예, 아주 흘러나왔어요. 네, 볼을 좀 잘 그 보유할 필요가 있어요, 연세대학은. 네, 자, 바깥으로 뛰겠죠? 그렇죠. 장경은. 그렇죠. 아, 본인 예. 직접 또 치고 들어가면서 예, 저 살짝 넘겨졌고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예, 뭐 실업, 뭐 대학 다 해서 네.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네. 앞쪽으로 잡았습니다. 네. 자, 잡았고요. 지금 안 됐고 차겠죠? 그렇죠. 앞쪽으로. 자, 잘 쳤어요. 좋은 킥이에요. 예. 자, 이제는 그 방성윤 선수 차낼 수밖에 없어요. 방성윤 선수 앞쪽으로 다시 한번 차줬습니다. 네, 차냈죠. 자, 이제는 고려대학교가 이제 한 20m 이상 또 전진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의 킥이 얼마나 그 이득인가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좋은 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양 팀의 한 번씩.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양 팀이 조금씩 조금씩 정말 야금야금 지역적 이득을 가져가면서 서로에게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들이 많이 둔화됐어요. 많이 네. 힘들거든요. 지금이 가장 힘든 시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유난히 오늘 날씨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따냈고요. 왼쪽으로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중앙 자, 중원 싸움 선수도. 치열한데요. 네. 자, 차겠죠 또. 앞쪽으로 네. 높게 차준 아, 이제 벌려야 돼요. 벌려야 돼요. 그렇죠. 차면 안 돼요. 아, 지금 인원이 남는데 또 찼어요. 아, 지금 연세대학교 선수들 앞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 장용원 선수가 네,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의 아, 스크럼이거든요. 장용원 선수가 찬 볼이 터치 아 데드볼 라인으로 그러니까 그 인볼 라인 그 바깥쪽으로 나가버렸어요. 벗어났죠. 아,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22m 라인에서 드롭아웃을 할 건지 아니면 찬 지점에서 스크럼을 할 건지. 네, 보시면 이렇게 예, 공이 나가게 되죠. 아, 그 뒤에서 보시면 네네. 맨 뒤에 저 하얀 라인 보이시죠? 네네. 맨 뒤에 하얀 라인. 네네. 그 뒤로 나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스크럼을 고려대학교를 선택을 했고 예. 예, 스크럼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선택을 했고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스크럼.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주심이 멈췄는데요. 어떠한 경우인가요? 아, 지금 그 정상적으로 스크럼이 지금 형성되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한쪽이 양쪽 다 지금 그 심판 지시에 따르지 못했어요. 심판이 세 개의 구호로 예. 스크럼에 지시를 하잖아요. 예, 크라우치하면 이게 뚜그려야 되고, 예. 네, 바인드하면 서로 손을 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셋하면 딱 그 형성을 해야 되는데. 네. 아, 고 형성 콜에 맞지 않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정상적 됐고요. 다시 한번 양팀 모두 아, 스크라 아주 팽팽하네요. 앞쪽으로 차였습니다. 아, 지금 볼 딸래 준비. 공중볼 붙었습니다. 자. 조심히 횡수를 올렸고요. 예, 장용훈 선수가 뛰어 올랐는데요. 아, 예. 네, 앞으로 놓친 걸 예, 앞에서 뒤에 있는 선수가 와서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이죠? 네. 예. 앞에 맞았거든요. 그래도 이정원 선수가 잡았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예. 뒤에서 딱 달려 들어오던 이진혁 선수한테 걸 아 김진혁 선수한테 걸렸으면 아주 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죠. 실점이었을 거예요. 네. 네.
다시 한번 스크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관중들이 와 있습니다. 이 예, 목동 주경기장이 정말 꽉 찰 정도로 예, 거의 다 찼죠 이제. 예. 양 팀의 응원전도 치열하고 양 팀의 경기도 정말 불꽃 튀는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13번에 이진규 선수죠. 이변 7번에 네. 유준 선수가 치고 네.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4번 지동빈 선수. 지동빈 선수 예, 힘이 좋은 선수입니다. 예. 좋은 선수고요. 아, 상당히 좋은 피지컬. 2번에 석동희 선수죠. 예. 다시 한번 노콘이네요. 예, 노콘 상황이죠. 연세대학교 선수들 아주 그 수비를 잘하고 있어요. 네. 그 지역적으로도 잘 그 수비를 하고 있고 자기 상대를 맨투맨을 잘 그 지금 체크해서 자기 예. 멘트를 정확하게 막고 있는 모습. 정말 연세대학교의 수비를 보고 있으니까 물세일 팀이 없다는 표현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탄탄하고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려대학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지금 아주 피지컬 컨택 잘하고 있는데 예. 나오는 템포가 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수비 진영을 갖추기 전에 볼이 무비 돼서 다음 플레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늦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렇다 할 만한 그 전진이 조금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네. 게 좀 아쉽고요. 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 살짝 아쉬운 플레이가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려대학교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조만간 좋은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자, 고려대학교 이제 찬스가 왔어요. 네, 남은 정규 시간은 약 2분 30초. 예, 2분 30초 남아 있고요. 중간에 약간 끊기까지 한다래도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고려대학교는 좋은 찬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과연 남은 전반전을 양 팀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라인아웃 상황에서 선수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확실히 이제 후반전 이제 임하기 전에 전반전 거의 끝무렵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은 지친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예, 초반보다는 스피드가 확실히 떨어진 모습 예,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럴 때가 기회잖아요. 지금 예 서로 기회예요. 지금 네. 지금 정신 차리고 그 득점을 하는 팀이 정신력이 좋은 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남이 힘들 서로 힘들 때 누군가 깨어 있느냐 이게 좋은 예 아 잘 따냈고요. 오른쪽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진혁 선수죠. 다시 한번 신다현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본인이 직접 예. 아, 상당히 많이 접근했는데요. 잘했고요. 지금이에요. 빨리 나와야 돼요. 그거를 머뭇거리니까 또 수비가 많아지잖아요. 아, 이미 지금 예. 7번에 예. 유준 선수 예.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빼냈어요. 공간이 13번. 없어요. 공간이 아, 패스 미스. 아쉽습니다. 이진규 선수.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네. 지금은 공간이 없어요. 좀 속공처럼 빨리빨리 네네. 공격이 진행이 됐었어야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속도가 느렸습니다. 아쉽습니다. 11번에 지금 예. 류현웅 선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그 피지컬 컨택을 잘 하고 있죠. 아주 좋은 플레이였거든요. 예. 예. 자,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빠르게 넘겼어요. 더 넓게 갔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인원은 많은데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예. 패스미스 상황이 연결이 됐고요. 예. 아쉽습니다. 예. 아쉽죠. 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 자, 연세학교는 꼴 잡아냈고요. 차내야죠. 사실 이렇게 지금 양 대학교들의 멘트들도 상당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네. 아 예. 아 이런 멘트를 만들어내는 그 학생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상당히 아, 뭐 창의적이고. 네, 물어봤더니 네. 며칠 밤을 새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유머를 자극할 수 있는 멘트들 아주 네. 예.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정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좀 안 친하나 생각했는데 또 끝나면은 정말 그 뒷풀이가 있을 정도로 야. 상당히 또 친한 모습도 보여주고. 아 그럼요. 그 경기할 때만 적이죠. 그런 거죠. 끝나고 나면 돌아가 나면 또 친구로 돌아가는 아주 네. 그 좋은 친선 경기죠. 네, 정말 네, 세대간을 어울릴 수 있는 경기고. 그렇습니다. 예. 세대간 또 그리고 전쟁과 평화가 공존하는 이런 연고전, 고연전이 되겠습니다. 아 전반전 예 끝났습니다. 이렇게 전반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경기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전반전 경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빠른 스피드의 연세대학과 예, 그 피지컬 컨택을 잘하는 고려대학교의 파워플레이 예, 좀 여실히 드러났고요. 예, 또 그 라인아웃의
그 강세를 보인 고려대학교가 턴오버 시켜서 예, 트라이 하는 장면까지 예, 고려대학교는 고려대학교 플레이를 좀 잘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연세대학은 연세대학 플레이를 지금 열심히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다. 양 팀 좀 아쉬운 거는 고려대학은 좀 템포가 좀 빨랐으면 좋겠고 연세대학은 조금 더 많이 그 빠른 선수들에게 볼을 좀 공급해서 그걸 펼쳐 보이는 플레이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를 10대 7로 앞서면서 전반전 경기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동 주경기장입니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럭비 경기가 열리고 있는 이곳은 목동 주경기장입니다. 지금 양 팀의 전반전 경기 끝이 났는데 현재 10대 7로 연세대학교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사실 한 골 승부로 또 이 점수가 동점 그리고 역전까지 이룰 수가 있잖아요. 예,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이건 안심할 수 있는 스코어는 서로 아니고요. 또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한 번이면 뭐 그 역전할 수 있는 스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할 수 있는 그 자기네 플레이를 잘 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네. 지금 양 학교의 응원단이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붉은 화염이 불타오르는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또 푸른 물결이 넘칠거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물이 불을 끄느냐 아니면 불이 더욱 뜨겁게 타올라서 물을 이제 수증기로 바꾸느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전 하이라이트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초반 장면인데요. 예, 잘했는데 예, 아주 좋은 그 찬스를 연습해서 살리지 못했고요. 예. 예, 그 앞에는 지금 마무리 나오죠. 예. 아, 이 장면이었죠. 예, 장정민 선수 빠르죠. 정말 네. 긴 예. 거리를 본인이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예. 먼저 트라이, 첫 번째 트라이를 성공한 50m를 복주해서 트라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장영훈 선수가 던졌고요. 예. 장영훈 선수가 장정민 선수죠. 15번이 예, 14번. 예, 이트료 이 예, 상당히 예, 장장 듀엣, 예, 장장 듀엣이 예, 정말 예, 예. 엄청난 활약을 보이면서 첫 번째 선취점을 잘 가져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장면에서 연세대학교가 좀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가지 않나 했지만 여기서 또 실책이 나오면서 고려대학교가 근접한 점수에서 근접한 지역에서 점수를 따냈잖아요. 예, 그 라인아웃이 연세대학교 라인아웃 그 드로잉이었는데요. 예. 예, 연세대학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라인아웃을 턴오버 시켜서 뺏어서 네. 예, 그 7번에 유지훈 선수가 예, 트라이를 마무리했죠. 이렇게 또 보너스인 컨버전 킥까지 완벽하게 성공하면서 야, 지금도 장정민 선수가 방성민 선수가 찾았고 장정민 네. 선수가 마지막 장면에서 잡지를 못했죠. 네. 네. 하나 더 했으면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점수를 벌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벌릴 수 입장이었는데 고대 입장에서는 아주 뭐 휴 한번 했죠. 그렇습니다. 네. 간담이 서늘해지는 장면이었고요. 네. 네. 또 지금은 또 고려대학 그 선수가 누워서 플레이하는 것이 예. 페널티 킥으로 그렇죠. 예. 연결되는 그 심판에게 보여줬고 페널티 킥이 주어졌습니다. 예. 사실 이 장면에서도 상당히 좋았는데 네. 아쉽게 치고 놓쳤어요. 들어가면서 예. 놓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놓치게 되면서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네. 사실 고려대학교도 많은 득점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요게 이 장면이죠. 아, 예, 맞습니다. 네. 그 공을 20번 데드볼 라인 바깥으로 나갔다고 설명했고 득점이죠. 여기에 좀 아쉬웠어요. 예, 지금 사실 이진규 선수 다 빠졌거든요. 안 줬어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네. 왜냐하면 더 옆에 공간이 없었거든요. 저도 밀려나가기 십상이었는데 이진규 선수가 볼을 좀 그 캐리해서 좀 더 저 짚고 나갔으면 더 좋은 찬스를 다음 선수들이 받지 않았을까 이런 좀 그 아쉬움이 좀 있는 플레이였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만약에 연결까지 됐으면 고려대학교도 점수를 추가로 획득하면서 또 역전의 발판까지 삼을 수 있었는데 상당히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모든 또 관중들이 이렇게 경기장, 목동 주경기장에서 서로 또 어깨동무까지 해가면서 네네. 양 팀의 럭비 경기에 치열하게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옷을 같이 입고 있네요. 네, 옷을 또 같이 입고 있는 커플로 보이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 응원단들도요. 네. 이 뜨거운 여름 동안 합숙 훈련을 통해서 이 응원제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아주 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니까 여름에 고생 많이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네. 물론 선수들 뿐 아니고 예. 네. 응원단들도 제2의 네. 선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또 제2의 선수들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 경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동 주경기장입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반대편에다 끝나고 다시 이곳은 목동입니다. 잠시 후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분명 양팀 모두 후반전 경기를 승리로 가져오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나왔을 것 같습니다. 양팀 감독들 선수들에게 어떤 주문을 했을까요? 아, 연세대학교 감독님께서는 제가 그 보기에는 그 너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먼저 그 점유를 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하라고 지시했을 것 같고, 고려대학교 감독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파워풀하게 그 몸싸움을 해라 이렇게 지시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가장 큰 그 고려대학교의 강점일 것이고, 연세학교 그 빠른 말을 이용하려면 일단은 그 지역적으로 넘어와야 뭔가 그 득점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후반전 경기는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예. 시청자분들께서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고려대학교는 템포입니다. 템포를 빨리 가져가야 예. 좋은 그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겠죠. 예, 예. 네.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의 킥오프로 후반전 40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현민 선수가 네. 예, 후반전 킥오프하죠. 네, 킥오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이 연세대학교, 오른쪽 화면이 고려대학교. 오, 잡았어요. 아, 초반부터 연세대학교 상당히 예, 한상옥 선수 가까운 지역에서 초반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연세대학교. 예, 다시 한 말로 선수, 예, 전민기 선수가 잘 그다음에 잡았고 예. 돌려야죠. 그렇죠. 왼쪽으로 또 뛰면 아, 장정민 선수가 볼 갈 때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예. 다시 한번 왼쪽으로 이제 계속 빈 공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려대학교 따냈습니다. 예, 공격은 아니었고요. 예. 다시 한번 럭. 고려대학교한테 예, 볼이 넘어갔어요. 자, 길게 차낼 겁니다. 길게 차내야죠. 네, 현재 고려대학교 진영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멀리 찾으면서 거고요.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바로 킥플레이 해야죠.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짝 걸린 것 같은데요. 예, 장정민 아저 그 트랙에 걸렸어요. 예. 발목이 선수들 부상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저 장명훈 선수가 다치면 연세대학교에는 큰 소식이거든요. 네. 아, 이것을 잡아내면서 살짝 밟았네요. 아, 발목이 접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예. 자,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그 라인아웃에 강점이 있으니까 고려대학교 선수들은 그 라인아웃을 그 턴오버 시키려고 한번 경쟁하겠죠. 네, 뺏어내기 위한 또 노력을 네. 할 테고 네. 또 연세대학교는 전반전을 잘 치렀기 때문에 이 기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네. 경기를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라인아웃을 섰다 빠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 다행히 우리 15번 장용웅 선수 네. 괜찮은 모습이네요. 워낙 이 선수들 훈련하는 과정에서 튼튼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작하라는 얘기 사인이 없었는데 예.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다시 라인아웃 재개되겠습니다. 네. 지금 양팀 선수 사실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공격골 한번 갖고 오느냐 아니면 뭐 갖고 오지 못하는 민감하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자. 볼 떨어졌고요. 떨어졌고요. 네. 자, 럭크. 턴오버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아, 마지막에 놓쳤네요. 네. 상당히 시원합니다. 고려대학교는 예, 밀고 가야 돼요. 예, 밀고 가야 돼요. 예. 살짝 왼쪽으로 지금 앞으로 찾았고요. 별로 좋은 킥이 아니거든요. 아, 볼 경감 노려보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잘 잡아서 태클 들어갔습니다. 자, 볼을 안 잡은 사람을 태클을 했어요. 장정민 선수가 볼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자, 찰스예요. 지금 사실 고려대학교의 수비에 빈틈이 좀 보였는데 네, 보였는데요. 네. 다시 한번 장용우 선수 잡았어요. 럭크하고 예. 지금 넓은 공간을 이용해야 됩니다. 넓은 공간을.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 좁은 공간으로 오고 있어요. 이제 말고 넓은 공간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럭크 형성. 자, 이제 포드가 다시 모아야죠. 상대가 다 펼쳐져 있으니까. 예. 자, 계속되는 럭 길게 쳐야 합니다. 이번엔 뒤쪽 앞쪽으로 찾았습니다. 아, 다이렉트 타치예요. 예, 다이렉트 타치니까 직접 나갔어요. 그러니까 22m 바깥에 있는 볼을 예, 안으로 갖고 돌아서 차냈어도 그거는 직접 차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찬 지점에서 라인아웃 형성이 됐고요. 자, 이제 고려대학교 찬스입니다. 네, 고려대학교의 예.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역전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예. 아, 이에 또 연세대학교 응원단은 또
대학교의 선수들이 기죽지 말라고 잘 막아달라고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 반대로 고려대학교 응원단들은 지금 고려대학교의 추가 득점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 형성입니다. 자, 볼 했고요. 아, 볼은 어떤 건가요? 아, 지금 현재 그 볼이 지면에 있으면 락크고 공중에 있으면 볼입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옵스트럭션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수비를 못하도록 공보다 앞에서 방어했다는 방어했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심이 그렇죠. 예. 설명을 공보다 앞에 있었다. 예. 예. 명쾌하게 봤습니다. 예. 신명철 심판이 예. 정확히 봤어요. 지금 이 볼 형성 장면에서 네,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요. 예. 네네. 2번 지금 2번에 있는 석동현 선수 그 앞에서 이게 지금 그 6번 선수. 예. 6번. 6번의 예, 최이목 선수입니다. 선수가 예. 먼저 나와서 상대가 부닥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수비를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네. 옵스트럭션이다. 네. 방해로 해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위기를 탈출했지만 고려대학교 너무 좋은 찬스를 또 하나 잃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최고의 강점인 라인아웃에서 좀 예. 그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다시 한번 자 연습대표 잡았고요.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현진 선수고요. 예, 네. 럭. 지난해 이현진 선수 트라이 하면서 아주 그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예. 아, 보장했습니다. 예,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예, 주장 정부현 선수가 잡았어요. 예, 예. 환호를 하고 있는 정부현 선수. 이야, 멋진 그 차지 다운에 의한 예, 트라이까지. 정부현 선수 정말 완벽한 플레이였습니다. 주장 목소라네, 주장 목소래요. 예. 고려대학교의 캡틴 정부현 선수가 경기를 역전해냈습니다. 예. 아, 다시 한번 그 영상 볼 수 있을까요? 아주 멋진 차지 다운이었고 예, 그 트라이까지 마무리하네요.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는 12대 10 또 컨버전 킥까지 성공하게 된다면은 무려 4점을 한 순간에 그렇죠. 역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예, 4점을 앞서가죠. 느린 화면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장용 선수가 차낸다는 예, 뒤에가 비어서 예, 뒤에가 비어서 칩킥으로 공격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예. 정부현 선수가 그대로 볼을 따내면서 그거를 예, 잘 막았고요. 트라이라는 볼을 예, 다시 또 예, 들고 와서 트라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12번 김진혁 선수 모습 보였고요. 예, 한국민 선수가 컨버전 성공해서 4점 차로 고려대학교가 앞서갑니다. 다시 한번 아남골 호랑이죠. 연세대학교의 붉은 불꽃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자기 진영에서 너무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은 예. 앞프라이를 넘어와서 어떤 플레이를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자기 진영이 아닌 그 상대 진영이 왔으면 트라이까지는 안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빠르기 때문에 예, 그거를 좀 더 감안했으면 좋겠고 네, 지금 화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컨버전 킥도 성공한 예, 모습이에요. 성공했습니다. 예, 성공했고요. 그래서 점수는 14대 10으로 고려대학교가 4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리스타트 킥 때문에 예. 네. 리스타트 킥 노코님이죠. 아, 위기. 자, 연세대학교는 찼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예. 점수를 따낸 이후 바로 위기가 찾아왔어요. 예, 아 조금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유지훈 선수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워낙 원리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발로 잡았어도 충분했는데 예. 사실 양 팀 모두 이렇게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승패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플레이에서 상당히 집중해서 예. 또 세심하게 경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스크람은 서로 안정세거든요. 누가 네. 이긴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세이기 때문에 예.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재훈 선수가 갖고 나갔고요. 그렇게 했고요. 자, 이제는 정영일 선수한테 가겠죠. 왼쪽으로 예. 가야 됩니다. 아, 밀어야 됩니다.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 자, 근데 늦었어요. 다시 한번 럭. 저렇게 늦은 건 예. 자, 또 안 물러나서 자, 페널티킥인데 바로 갖고 나갔습니다. 아, 갖고 나갔어요. 이시경 선수. 본인이 예. 스티치 들어가면서 했고요. 자, 빠르게 플레이했죠. 길게 가야 됩니다. 길게. 각을 왜 거기로 갈까요? 아쉽습니다. 지금 아쉽죠, 현재 아쉬워. 걸렸어요. 고려대학교 잘 막아냈습니다. 아니 백이 라인이 다 살아 있고 연세대학교 백의 강점을 갖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왜 그 4번의 그 김진환 선수죠? 김진환 선수가 선수. 그거를 볼을 갖고 나가서 페널티킥을 당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연세대학교가 뒤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는 모습 욕심을 좀 부려봤는데 이 8번의 유재훈 선수였군요. 예, 넘버웨이. 아, 예.
그거는 그 좋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실 네. 럭비 경기가 단체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 말고도 해결할 선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예. 아쉬웠던 연세대의 공격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 고려대학교 그 최희묵 선수가 컨택트 렌즈를 뛰는 바람에 잠시 그 경기가 중단됐는데요. 네. 연세대학교도 지금 계속 서로 한 번씩의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있어요. 선수들끼리도 네. 계속 네. 말을 주고받으면서 본인의 플레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그 워낙 응원제가 가열되다 보니까 예. 선수들 서로 이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그 전달되지 않으니까 예.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거의 정말 이 현장 분위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선수들이 예. 이제 귓속말에도 정말 잘 안 들릴 정도로 뜨겁습니다. 아 놓쳤네요. 놓쳤어요. 네. 놓쳤어요. 차야 됩니다. 일단은 고려대학교 이제 차야죠. 치고 들어가네요. 예. 12번에 예. 김진혁 선수죠. 선수고요. 아 존프리 나왔어요. 어 토르바됐어요. 한번 토르바됐어요. 예. 연대 찬스입니다. 야, 거꾸로 갔습니다. 예. 주심에 휘슬을 울렸습니다. 아, 고려대학교 선수들 아주 잘하네요. 예. 수비를 뭐 후반전에 전반전에 연세대학교 선수들이 아주 수비를 잘했다면 그렇습니다. 후반전에는 고려대학교 선수들 수비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아까 사실... 차지 다운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보시죠. 방송현 선수 갖고 들어갔고 예, 이진규 그대로. 선수가 예. 네. 잘 잡아서 예,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예, 네. 사실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네. 또 승기를 한번 따내니까 상당히 네.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흐름을 가져갔죠. 예. 네.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흐름을 잘 유지할 것이냐, 가장 그 어떻게 얼마나 긴 시간을 가져갈 것이냐가 이번 후반전 경기의 예, 예, 주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럼요. 그래야 승기를 잡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라인아웃은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잘하니까 잘 따냈습니다. 자 이제는 또 왼쪽으로. 부닥치겠죠? 패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밀어붙이면서 다시 한 번. 페널티킥이죠. 예. 네, 욕심 부렸어요.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 상황에서도 사실 상대 빈틈을 욕심을 부리면은 오히려 그 빈틈을 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자 기동빈 선수가 욕심 부렸어요. 자 이제 타치 연세대학교는 타치를 그 바깥으로 차낼 것이고 이제 네. 그 트라이로. 연결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길게 차냈습니다. 예. 자, 22m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적극 공격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반면 그 고려대학교는 이제 그 레드 존으로 왔으니까 그 우리가 그 교통 신호를 보면 빨간 불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고려대학교 위험한 상황. 연세대학원 아주 그 최대 공격을 이어야 되는 곳. 그렇습니다. 연세대학교의 공격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시 한번 밀어붙이면서 러프 형성. 자 넘겨야 되는데 계속 지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탄탄한 수비를 직접 뚫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번에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유정한 선수가 네 잘 캐리했고요. 러프 형성. 포드가 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번에는 왼쪽으로 아 볼 떨어뜨렸어요. 아, 방준현 선수 볼 떨어뜨렸어요. 지금도 안 맞았어요. 네. 지금도 포도하고 백하고 엉켰어요. 그렇습니다. 연세대학은 좋은 타이밍에 볼이 나왔는데 공격할 선수들이 그 공격 진영을 갖추질 못했어요. 예, 예. 이 장면이죠. 예. 그런 바람에 한 번에 줬어야 했는데 못 주니까 볼이 고려대학교로 공손에서 벗어났어요. 네. 예.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뭐 잘 벗어난 거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까 머리를 좀 밟았다고 하는 아 5번의 신다현 선수가 예 방금 상황에서 스태핑 예예 예. 네, 발로 상대의 머리를 좀 밟았던 것 같아요. 예. 자 연세대학 입장에서 넣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이렇게 한 명이 퇴장된 상황에서 연세대학교가 예, 예. 네, 기회를 잡았잖아요. 예. 제가 감독이라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1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신다현 선수고요. 네. 예.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넣어야 됩니다. 지금은 예.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1점 차로 가는 게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3점짜리가 나면 하나 더 넣으면 역전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5번의 신다현 선수가 네. 스크럼을 가져가나요? 예. 상당히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예, 일찍 띄우시는데 일찍 띄웠죠. 예, 연대 김도영 감독님이 예. 일찍 띄웠습니다. 네. 예. 또 그만큼 자신감도 보일 수 있겠고요. 또 네네.
지금 고려대학교의 신다현 선수가 퇴장되었기 때문에 아까 전 상황에서도 한 명이 그쪽 열쇠인 상황에서 아까는 백이 열쇠지만 지금은 포드가 열쇠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라인에는 볼이 다 있는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지금은 예. 지금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밀고 자, 들어가고 있는 연세대학교 지금이 찬스거든요. 지금 돌려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 돌렸어요. 박소윤 선수 예. 아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제는 한 번 더 포드가 가야 됩니다. 이제는 포드가 좋은 모습이었는데 저 이현진 선수가 캐리했고요. 자 이제 남은 거리 4개째 나가고 있고요.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지금 잘했어요. 지금 잘했어요. 다시 한번 5개째 지금 페이징 나갔고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15번 장용우 선수 나와야 돼요. 네, 고대 나와야 않았습니다. 되고요. 네. 자 고대는 정비 다 했어요. 공비 다 했어요. 예.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갑니다. 굉장한 피지컬인데요. 자 하나 남았어요. 하나 이번에 강원재 선수였습니다. 자 고의로 했어요. 고의로 그러나 네네 지금 상황에서 아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 어떤 경우냐면요. 고려대학교 제가 보니까 고의로 했어요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고의로 반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점 하지 않기 위해서 고의로 반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 트라이를 인정을 하는데 해줘. 어디서 인정하냐면 그 H골대 중앙에다가 그래서 센터 트라이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컨버전 킥까지 쉽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아 예, 컨버전까지 쉽게 연결할 수 있어요. 네, 이거는 저거는 그렇게 한 선수의 해당 선수에게 사실은 신빈을 또 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 그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연세대에 트라이를 내주지 않기 위해 했던 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악수를 띄운 거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왔으면 트라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심판이 판단한 거죠. 그렇죠. 고의로 고려대학교에서 예. 오 살짝 걸리면서 넘어갔습니다. 야 방성윤 선수가 예, 잘못하면 못 넘겨 네, 하지만 또 예, 네, 넘어갔습니다. 또 경기의 흥미를 주기 위해 저렇게 쓸 수도 있을까요? 많이 긴장한 탓이 긴장한 거겠죠. 네, 한 것 같고요. 네. 네. 연세대의 방성윤 선수. 자, 이제 퇴장 당하면 이렇게 실점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신다현 선수 나가. 그러니까 전반전에도 이진규 선수 나가자마자 실점했죠. 네, 이 장면이었고요. 예, 아주 네, 이번에 강원재 선수가 예, 강력한 피지컬로 예. 밀어붙이면서. 근데 13번인 예, 선수가 고의로 저렇게 했거든요. 네. 고려대학교 13번에 지금 한 번 더 퇴장당하면 완전 퇴장이에요. 그렇죠. 예. 이준규 선수 예, 예. 이렇게 지금 연세대학교의 트라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점수는 17-12 컨버전 예. 킥까지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5점 차로 예. 연세대학교가 앞서고 있습니다. 3점 차로 이제 앞서가고 있죠. 3점 차로 네 그렇습니다. 예. 눈도 안 보이네. 지금 5번 지금 신다현 선수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표정에서도 네. 네. 1학년 선수고요. 네. 아주 그 열정이 넘치는 선수인데 네. 예. 열정이 좀 넘치다 보니까 또 상대를 밟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제할 필요가 있죠. 네. 현재 점수는 3점 차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이제 뭐 좋은 베스미스. 베스미스고요. 지금. 오 잡아냈어요. 아닙니다. 자 그 전에 예. 어드밴티지 줬는데요. 심히 휘슬이 먼저 올렸죠. 없으니까 네. 예. 이득을 얻지 못했으니까 연세대학교 다시 볼 투입하라. 스크라움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연세대가 17-14로 3점 차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럼 상황. 정말 자, 역전을 거듭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는 이 스크럼에서 뭔가 한번 이뤄내야 돼요. 네. 그래 아, 네. 스크럼 서브 안 하네요. 다시 한번 스크럼 왼쪽 측면 또 앞쪽으로 예. 차줬고요. 어, 좋은 킥이에요. 살짝 예. 볼이 잡았고요. 네. 네. 고려 쪽으로 흘려서 예. 토로바 됐어요. 예. 아, 연세대학교 토로바 시켰어요. 네.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고대 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럭크에서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약간 움직임이 둔해져 있어요. 예. 예.
아무래도 수적 열세를 가지고 수적 있기 때문에 수적 열세에다가 지금 실점 당하고는 예, 네, 좀 살짝 또 분위기가 연세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치고 들어가면서 어드밴티지 옵사이드 어드밴티지가 선언이 됐고요. 예. 야, 지금 예, 지금 예. 2번 선수 이번에 석동희 선수가 옵사이드 했다 라고 심판은 판정했고요. 자, 연세대학 입장에서 이제 타치 내고 지역적으로 인골 앞볼에까지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빠른 플레이로 전환하는 게 좋을 텐데 글쎄요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과연 연세대학교는 어떻게 이번 경기를 풀어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고려대학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하나를 방어해야만 예, 이제는 그 계속 신다현 선수 시간을 버릴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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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조한 모습이에요. 계속 모습 잡히고 있는데 예, 아 10m 앞까지 갔죠. 예. 야, 이제 위험지역에 갔어요. 위험지역에 갔고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의 위기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라인아웃을 경쟁할 것인지 아니면 주고 뭘 디펜스 할 것인지 지금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자. 주고 뭐를 수비하네요. 다시 한번 럭크 형성.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잘 빼냈습니다. 왼쪽으로 태클 들어갔고요. 자, 태클 들어갔고요. 자, 또 태클을 놓게 했어요. 김진혁 선수가 장정민 선수. 자, 넣어야죠. 넣으면 6점인데. 아, 지금 그렇죠? 말하고 있어요. 네. 네. 페널티 킥으로 이어가자. 네, 지금. 그렇죠. 연세대학교 네.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운데 트라이 당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네. 아, 이 페널티 킥도 상당히 좋은 위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김진혁 선수가 장정민 선수를 수비할 때 예, 태클이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어깨선 위로 그 태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제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렸어요. 예. 예. 이 선수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들어온 태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선수들의 부상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킥을 페널티 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득점 노리고 있는 연세대학교. 아무래도 무난한 경 지금 무난한 거리니까요. 예, 성공하게 방송인 선수가 예, 아, 잘 찼습니다. 예. 아, 이렇게 20대 14로 예. 연세대학교가 6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려대학교 한 번이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 7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럭비의 예, 재미죠. 네. 예. 자, 고려대학교 포기할 시간도 아닐 뿐더러 네. 또 기량도 아니고 지금은 그 아주 더 재밌어지는 상황일 수 네, 있어요. 이 장면 예, 예 지금 태클 많이 높았죠. 네. 김진혁 선수 예. 이렇게 좀 높았던 태클이 예. 상대에게 추가점을 허용하면서 점수는 20대 14로 자, 연세대학교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 선수 교체 있었고요. 네. 예, 19번에 김상준 선수 들어가고 예. 그 김상준 선수가 예, 그 다음에 그 4번에 김진환 선수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계속 경기는 진행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진영에서 볼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맞붙었고요. 럭크 형성. 연세대학교가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또 어드밴티지요. 진행되고 있고요. 왼쪽 편.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좀 저 그 반칙이 많아요. 그 반칙이 많다는 거는 지금 초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저 1원이 남았어요. 또 그대로 걸렸어요. 상당히 긴 거리. 끝났어요. 엄청 빠릅니다. 엄청난 속도. 대단합니다. 트라이야, 트라이. 15번 장용훈 선수. 이 승패 아주 뭐 연세대학교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대단한데요. 원맨쇼 보여줬죠. 70m 뛰었습니다. 70m를 본인의 독주로 예. 자, 마치 보시면, 육상 경기를 보는 예. 것 같았어요. 아, 60m는 예, 60m 이상을 뛰었네요. 예. 거리로는 70m 이상을 뛰고 대단합니다. 태클 받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털고 가네요. 그대로 야. 치고 가면서 예. 내가 바로 장용웅이다. 뭐 이런 예. 걸 보여주는 것 같네요. 주장다운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계속 우리 전반전부터 이 선수 좀 눈여겨봐야 될 선수다 했는데 예. 또 멋진 장면을 여러분들께 선사했습니다. 전반전엔 장정민이 있었다면 후반전엔 장용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트라이였어요.
자, 신다현 선수 나간 게 크죠.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자, 고려대학교 자 분위기 만전하려면 자 이제 뭐 신다현 선수 들어왔을까요? 올 겁니다. 자, 오면 분위기 반전해야 됩니다. 차근차근 트레이 하나 하면 또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분위기 반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 예. 계속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컨버전 킥까지 성공해내면서 자, 고려대학교는 그 킥업서부터 다시 뭐 0대0이다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 스코어 너무 무식하지 말고 네. 트레이 하나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신념을 갖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27대14입니다. 자, 한국민 선수가 경쟁할 수 있도록 좀 높게 차주고 그 다음에 예, 그거를 볼을 경쟁해서 획득해야 합니다. 네. 잘 찼어요. 태클 들어갔고요. 예. 상당히 고려대학교 점수를 내주고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맞붙었습니다. 자, 라크가 이루어졌는데 예. 또 지동빈 선수 필요 없는 행동을 했어요. 자, 다시 한번 태클. 그러니까 또 빨리 던져야죠. 던지고 던져야 됩니다. 연세대학교의 예. 패스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지금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지금 진영을 다 갖췄어요. 네, 예. 이에 맞서는 고려대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잘 갖췄어요. 네네. 쉽게 뚫리지 않고요. 자, 이제 또 찬스예요. 또 인원이 남아요. 앞쪽으로 찾았습니다. 왜 차나 모르겠네요. 연세대학교 인원이 두 명이나 많은데 왜 차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는 좀 여유를 가져갔다라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본인이 또 직접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치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요. 지금은 인원이 남았으니까 바깥에 또 빠른 장정민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네. 장정민에게로 빠른 볼을 넘겼으면 더 좋은 볼 갖고 있는 볼 지속 시간도 늘리고 조금 더 그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고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급격하게 후반전 25분이 지나면서 예, 집중력을 잃는 모습을 보시면 좀 안타깝네요. 신촌 독수리는 신대현 선수 들어왔습니다. 신나게 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넘어갔어요. 또 넘어갔어요. 잘 떠냈고요. 예, 그 잘 되는 라인아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좀 정비해야 됩니다. 정비. 네, 위기 상황에서 안상우 선수가 잘 떠내지 않았어요. 예. 볼은 뺏기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몸싸움 해야 됩니다. 참이 안 돼요.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데 참이 안 돼요. 끝까지 따라가 보는데요. 한번 앞쪽으로 장용 선수가 왼발 잡는데 아주 킥이 정확하고 좋거든요. 예. 이거 보세요. 이 공격권을 넘겨줘서 또 예. 한 번에 실수 결과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정구현 선수 마음은 급하지만 참으면 안 돼요. 이제는 볼 갖고 있는 시간을 늘려야 우리가 그 득점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본인들의 플레이가 사실 살짝씩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로 얘기를 하면서 예, 심판이 양 팀이 너무 그 선수들끼리 가열하니까 네. 하지 마라. 주의를 주고 있죠. 예, 주의를 주고 있고요. 계속 이렇게 할 경우 누군가 내가 신빈 주겠다까지 네. 지금 경고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고려대학교의 정구현 선수와 연세대학교 이현진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네. 사실 또 경기가 과열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 경기의 의미가 상당히 양 팀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양 팀의 종합 우승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번 러비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에 예. 안상우 선수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가 라인아웃이 흔들리고 있어요. 라인아웃이 흔들리니까 전체적으로 그 전술이 운영이 안 돼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살짝씩 휘청이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어필을 하고 있죠. 네, 다시 차내긴 하겠지만 네. 지난번처럼 그 지난 전반전처럼 이게 그 백에게 공이 연결이 돼서 백이 그 다음 어떤 그 전술을 좀 그 펼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자꾸 끝나고 있어요. 코드 안에서.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킥이었고요. 좋은 킥이었습니다. 예, 잘. 예, 좋은 찬스입니다. 자, 이 찬스를 잘 살려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번 찬스를 살려야 예,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남은 정규 시간이 사실 13분. 충분히 역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은 그 포기하기는 일러요. 사실 자. 어제의 경기도 살짝 살펴보면 또 아이스하키와 농구에서도 끝까지 고려대학교가 쫓아붙으면서 무승부까지 이뤄냈고 이 경기도 사실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몰라요. 그렇죠. 네. 고려대학교의 공격. 지금 또 주심에 슛이 울렸습니다.
노콘을 했는데요. 네. 지금 노콘에서 뭐 고려대학교 볼이 된 거는 뭐 다행이지만 이것이 그 전술로 이어져서 어떤 그 백에 연결돼서 어떤 그 득점할 수 있는 전술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공격권 하나 더 얻은 결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급격하게 지금 그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네. 그 문제입니다. 자, 연세대학교 선수를 바꾸는데요. 지금 아, 정력의 선수가 나가고 네. 16번에 신우성 선수죠. 신우성 선수가 들어갑니다. 지금 신우성 선수가 네. 들어갔고 네. 또 전반전부터 열심히 경기를 뛰어준 선수가 또 해맑게 웃으면서 경기장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스크럼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했어요! 예! 열렸습니다. 그렇죠! 태클로 끝까지 밀었습니다. 트라이로 인정됐나요? 아니, 아, 자, 잠시요. 예, 지금 트라이인지 잠시, 아닌지 네. 어, 확인하겠다고.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예. 지금 아, 트라이 됐다! 이렇게 지금 자신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12번의 김진혁 선수죠. 아 지금 트라이하는 과정에서 김지혁 선수 약간 쥐가 온 것 같습니다. 쥐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치열한 경기라는 게 네. 선수들의 몸에서 직접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네, 긴장을 많이 했다는 거 얘기거든요. 예. 네. 아 지금 주심들이 네, 주심하고 의견을 네. 논하고 있죠. 제일 부심인 조성룡 심판하고 얘기를 했어요. 예, 트라이라고 보여줄 건지 한번 봐야 됩니다. 반대쪽 네. 그 최현식 그 부심하고 예.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네. 사실 저희도 어떻게 판정이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고려대학교가 예, 지금 좀 흐름을 약간, 탈 수도 있고요. 예, 어떻게 판정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이게 뭐 트라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예. 그렇죠. 예, 예. 힘든 상황이고 지금 주심이 타임. 예, 트라이로 인정했습니다. 트라이로 예.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가 자, 고려대학교는 5점을 예. 또 따냈고요. 예, 예. 자, 이제는 10분 남았습니다. 10분여 남았는데요. 예, 고려대학교는 아주 좋은 위치에서 자리에서 트라이를 했고 네, 이 트라이를 발판으로 역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예. 예. 지금 고려대학교의 15번 한구민 선수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 상당히 킥력 좋은 선수잖아요. 예. 아주 네. 정확한 선수입니다. 2학년 선수고. 예. 다시 한번 뒤쪽에 보는 고려대학교의 응원단은 어깨에 동무를 한 상태에서 넘실넘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가운데 컴온전 킥!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예. 넘어갔습니다. 예. 넘어가서 예, 이제 6점 차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사실 따라왔는데요. 한 번에 트라이만 연결된다면 그렇습니다. 예, 경기를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 연세대학교에 또 지금 선수 교체가 중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장면에서 12번에 고려대학교 김진혁 선수가 직접 치고 들어가면서 끝까지 예, 볼로 그렇죠. 치지 않고 예. 트라이까지 연결해줬습니다. 예. 추가 득점을 트라이로 획득하는 고려대학교 김진혁 선수 정말 끝까지 볼을 끌어안으면서 트라이를 성공했습니다. 했고요. 네. 연세대학교는 지금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예. 남바에트의 유재훈 선수 8번의 유재훈 선수 나가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지령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노명진 선수로 보이죠? 백민영 선수도 아 지금 치고 들어가고 있어요. 하프라인 부근에서 다시 한번 럭. 예, 연세대학교 공격 이어지고 있고요. 네. 네, 무섭게 가고 있죠. 예. 자, 또 페널티킥이에요. 고려대학교 선수를 빨리 놓아줘야 되는데 예. 고려대학교 지금 그 놓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윙의 유현웅 선수가 네. 놓아주었어야 되는데 놓아주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예. 반칙이 선언되면서 됐군요. 이 장면 보시죠. 지금 양 팀의 예. 선수들이 요 작업하는 과정에서 15번에 예. 예. 근데 11번에 지금 저 고려대학교 11번에 유현웅 선수가 예. 놔줘야 되는데 라크 상황인데 놔줘야 되는데 놓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페널티킥이 된 겁니다. 이미 라크가 형성이 됐거든요. 자 이제 라인아웃이 됐고요. 예.
자, 고려대학교는 하나 막아야 됩니다. 지금 막아야 됩니다. 지금 못 막으면 역전할 수 없어요. 현재 예. 6점 차입니다. 예. 연세대학교가 6점 차이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자, 연세대학교는 이기에서 3점짜리라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승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럭. 예. 고려대학교 진영에서 지금 아, 볼을 놓쳤네요. 연세대학교 선수가 예. 아, 볼을 놓쳤어요. 16번에 예, 신우성 선수가 볼을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아, 신우성 선수 교체된 선수인데요. 예. 아쉽습니다. 아, 피가 나서 잠깐 막았던 거군요. 장정민 선수가 잠깐 나왔던 건 피가 나서 잠깐 나왔고. 네. 자, 고려대학교 선수 교체 있네요. 손하윤 선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금방 21번에 강민준 선수가 나가네요. 네네. 강민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21번. 강민준 선수요. 예, 아주 빠른 선수인데요. 네. 1학년 선수입니다. 네, 아주 빠른 선수입니다. 자, 이제 빠른 선수를 넣었다는 거는 아, 우리도 한 방이 있다. 그렇습니다. 아, 예. 한번 노려보겠다. 예, 4학년 선수를 빼고 1학년 넣었다는 거는 네. 우리 빠른 선수로 인해로 우리도 한 방 뭐 트라이 하겠다라는 의지죠. 또 1학년 선수들이 상당히 패기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김성란 감독이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요. 5분 남겨놓고. 예. 예. 정규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40분의 후반전 경기. 현재 연세대학교가 6점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잘 잡아냈고요. 고려대학교 럭 형성.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고려대학교가 여기서 지금 저갈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넘어가야 돼요. 빨리 차든지 해야죠. 차서라도 넘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이재영은 고려대학교의 진영이기 때문에 예. 또 뺏기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이 되죠. 자, 이제 같이 냈는데요. 연세대학교는 자기 진영으로 가지 말아야 하고 고려대학교는 빨리 연세 진영으로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그 전술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양 팀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그 라인아웃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연세대학교는 라인아웃을 정확하게 잡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보였어요. 아, 뺏었어요. 뺏었는데 경기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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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었어요.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패스를 연결하고 자,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자, 다시 한번 럭. 이번엔 오른쪽으로. 아, 찾으면서 정부현 선수 차면 안 되는데 아까도 차서 마이너스 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또 15번에 또 찼어요. 그럼요. 장용호한테 걸리잖아요. 예. 다시 한번 럭 형성. 아, 페널티킥 됐네요. 야, 자, 이제는 자, 저 고려대학교 이제 찬스 하나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학교도 이제 역전할 수 있는 이제 아주 좋은 찬스를 하나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과연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고려대학교. 예. 타치 내고 트라이 하려고 전술을 부서 하겠죠.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또 라인아웃에 결정적인 때 라인아웃에 뺏긴 거 하고 네. 예, 또 상대 실축을 어떻게 보면 그 장용 선수가 좀 더 그 상대 진영으로 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킥이었고요. 예. 지역적 이득을 가져가려고 노리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예, 한 2-3m 남았어요. 이제는 좋은 그 전술을 하나 운영하면 트라이 할 수도 있겠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지금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트라이가 가장 현실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진혁 선수하고 이진규 선수, 그러니까 이진규 선수가 찬스를 만들어주고 김진혁 선수가 돌파하는 그게 가장 그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전술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자, 그거예요. 네, 자, 지금 그렇죠? 13번, 12번 연결됐습니다.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과연 태클 됐고요. 발로 해서 럭 형성 끌고 나가기 힘들어요. 네. 다시 한번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트라이 했어요. 트라이 됐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아주 잘했어요. 트라이 했어요. 5점을 네. 따내면서 네. 양 선수들 얼싸안으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뭐 드라마처럼 됐어요. 드라마처럼. 아, 이렇게 되면 컨버전 킥의 성공이 이어진다면 역전하는 상황. 거죠. 현재 먼저 트라이로 5점을 따내면서 이 장면 네. 왼쪽까지 끝까지 연결해주면서 했고요. 네. 14번에 김승선 선수가 그 김승선 다음에 선수 걸린 선수들이 다시 한번 예, 예. 오른쪽으로 예. 이때 13, 치고 그렇죠. 들어가는 13번 이진규 선수입니다. 이진규 선수가 트라이를 예.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진규 선수 전반전 안내 퇴장당한 거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27대 26, 1점 차입니다. 연세대학교 13점 차로 앞서갈 때까지만 해도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이게 너무 강구민 선수가 아주 킥이 좋은 선수거든요. 예. 예. 고려대학교의 한구민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몸도 살짝 풀어주면서 긴장을 풀어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킥을 성공하면 고려대학교가 1점 차 역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남은 정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킥. 들어가지 않았죠. 아,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쉬운 장면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27대 26. 정말 팽팽한 승부가 후반전 얼마 남지 않은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로스 타임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아직은 시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고려대학교 이제 선수 교체가 있는데요. 네. 사실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상징 동물. 네. 과연 안암골 호랑이 그리고 신촌 독수리. 네. 지상의 왕인 호랑이인가 또 하늘의 왕인 독수리인가 그 결과가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선수가 나가고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 정말 자. 치열한 접전이기 때문에 지금 양 선수들 모든 팀이 네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위험한 지형에서 다시 한번 럭. 이제 정규 시간은 약 10초여 남았습니다. 아, 치고 들어갑니다. 아, 노컬했어요. 환호하고 있죠. 연세대. 아,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네. 아직 추가 시간이 또 있잖아요. 추가 시간이 있어요. 예. 네. 연세대학교 응원단은 벌써 승리를 예감하듯 환호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스크럼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네. 네. 그럼 자, 연세대학교는 급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급할 이유가 없고요. 네. 네. 지금 그 고려대학교 1번 양근섭 선수가 골을 놓쳤거든요. 좀 아쉬워요. 방금 전에 컨버전 킥이 상당히 아쉽겠어요. 고려대 입장에서는. 아쉽죠. 네. 다시 한번 스크럼 형성됐습니다. 정규 시간은 모두 흘린 상황에서 네. 추가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다시 한번 블록. 계속 패스로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잘 잡아냈고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노콘 고려대학교 볼인데요. 아직은 시간이 있네요. 한 번의 기회가 고려대학교에게 더 주어졌습니다. 아마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15번에 네. 오늘 정말 스타 플레이어 장용우 선수의 모습. 예, 그러나 이게 그 시간이 지났어도 예. 프리킥이나 페널티킥이나 하면 그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럭비는. 그래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에요. 네. 정말 1점 차이. 네. 전반 40분, 후반 40분 모두 흘러갔고 예. 아직까지 1점 차이로 팽팽한 균형을 깼던 연세대학교. 안 차내겠죠? 과연 자, 오른쪽으로 떴는데요. 잘 잡아냈고요. 네, 아주 그 좋은 태클이었고요. 고려대학교는 지금 대략 수세에 몰리면 안 됩니다. 나와야 네. 됩니다. 그렇죠. 야,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밀리지 않을 테고요. 고려대학교는 어떻게든 뚫어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돌려야 됩니다. 저 10... 이렇게 되면 아직 안 끝났어요. 시합은 안 끝났어요. 지금... 시합은 안 끝났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이렇게 되면 연세대학교가 경기 종료됐습니다. 27대 26으로 연세대학교가 극적인 1점 차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 연세대학교 입장에서 정말 환호하고 있는 연세대 예, 학생들. 예. 주장 장영훈 선수가 예. 김도영 감독님한테 제일 먼저 와서 안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후반전 경기 오늘 전체적인 경기를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아, 예. 전반전에는 양 팀이 그 자기의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부각세를 보였다가 후반전에 연세대학교가 먼저 앞서가기 시작을 했죠. 예. 이렇게 예, 역전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점수 차이를 잘 지켰습니다. 예, 연세대학교가 봤는데 예. 마지막에 고려대학교 선수들의 투혼이 빛났고 네. 마지막 그 한국민 선수가 그 컨버전 킥을 성공 못한 게 오늘의 그 승패를 갈랐네요. 아쉽게도 그러나 1점 차이로 그 팀은 예.
워낙 오늘 그 좋은 경기 내용 보여줬고 이렇게 경기가 끝나면 또 노사이드 주심에게 네. 그 이어지고 네. 네. 양팀 선수들이 이렇게 파업하는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연세대학교 선수들 와서 네. 고려대학교 선수들을 맞이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럭비의 다른 스포츠에서 볼수록 럭비만의 정통인데 예. 네. 터널을 보여줘야죠. 만들잖아요. 네, 이제 터널 만들 거 연세대학교 선수들 터널 만들 겁니다. 네. 자. 저는 이 장면이 항상 예. 럭비가 끝났을 때 참 감동적이고 예. 뭉클하더라고요. 예, 자 이제 터널 만들고요. 네. 예. 예, 현재 저희는 이렇게 연고전, 고연전 럭비 경기를 중계드렸고요.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를 1점 차이로 승리를 거두면서 네, 경기를 종료하는 모습. 지금 이제 이 장면이 터널. 아, 사실 고려대학교 응원단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 경기 이후에 또 축구 경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종합 성적으로는 1승 2무 1패로 양 팀이 사이좋게 또 팽팽하게 균형을 가져가고 있고요. 잠시 후에 있을 축구 경기와 함께 양 팀의 종합 우승이 결정되겠습니다. 지금 장면이 이제 터널이죠. 예, 연세대학교 예, 이제 친구로 돌아가는 예,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주 보기 좋은 장면입니다. 그러나 네. 두 팀 선수들 진짜 자기의 있는 열정을 다 발휘해서 좋은 네. 경기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는 양 팀 선수 모두가 후회 없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예. 또 축하해 줄 수도 있고 또 승자에게는 또 응원을 또 패자에게는 위로의 예.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뜨거운 포옹하는 거 보시면 아주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아 지금 선수들. 상당히 막 껴안고 네. 이렇게 네. 고대 선수도 연대 선수도 할 거 없이 자, 연대도 한 번 했으니까 고대도 한 번 터널 만들어주죠. 네. 네. 아 선수들 상당히 친해 네. 보이네요 사실. 예. 아 아주 친하죠. 예. 예. 아주 친한 선수들이고 시합 들어갔을 때만 서로 몸 부딪히고 싸우는 거지. 그렇죠. 끝나고 나면 네. 예. 이렇게 다 친구로 돌아갑니다. 네. 예.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예. 사실 예. 오늘 경기가 그만큼 치열했고 엎치락 예. 뒤치락 정말 예. 호각지세에 네. 양팀 모두 쉽게 우열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사실 하이라이트 전반전과 후반전 경기를 좀 보면서 넘어가면 예.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가 상당히 박진감 넘치는 승부였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장면 보시면서 오늘의 경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국민 선수 예, 처리다운 했는데요. 네. 예, 그거를 이 장면에서 예. 잘 따냈고 초반 경기였어요. 걸리지 않았어요. 예. 네. 넘어져 있는 선수 다시 한번 예, 볼 망해해서 예. 밀고 들어가봤지만 이 장면 예. 초반 자, 선취점을 가져가는 모습이죠. 장영훈 선수가 장정민 선수고 예. 네. 장두엣이 네. 트라이 만들어내는 예, 장면이었고요. 네. 예. 장정민 선수 무지 빠르죠. 사실 연세대학교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른 속력으로 점수를 따내는 모습. 예, 60m 트라이. 자, 이 장면 예, 연세대학교 골이었는데 예, 이재훈 선수 고려대학교 네, 고려대학교가 예, 따내면서 예, 따내면 트라이. 네. 예. 유지용 선수가 트라이를 성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7대 7일 예, 상황이 예, 또 허무정기까지 예, 이어지면서 예, 전반전 경기는 상당히 팽팽하게 예, 진행이 됐고요. 예. 또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서 빨랐어요. 이 장면도 야. 상당히 좋았는데요. 빨랐는데 예. 살짝 한번 치고 들어가면서 미소 놓쳤어요. 예, 좀 아쉽게 끝에 마무리가 예. 살짝 좋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 이거 마지막에 뭐 고려대학교 선수 반칙 하는 바람에 네. 예,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페널티킥을 빼앗겼고요. 예. 고려대학교 예. 이거는 강승윤 선수가 네. 예. 골킥 성공하면서 침착하게 페널티킥 성공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이죠. 네. 예. 이 장면 상당히 선수가 찬 거를 예. 네. 정구현 선수 우리 주장이 고려대학교 예. 주장 정구현 선수가 따내면서 예. 차지 다운서부터 마무리 트라이까지 잘 예. 했고요. 네. 완벽한 플레이. 트라이. 다시 한번 럭크 아, 상황에서, 네, 럭크 상황에서. 상당히 고려대학교 가까이까지 가면서 이 장면을 반칙으로 끌어내면서 자 이제 연세대학교 반칙이었죠. 이거 아주 네. 좋은 찬스였는데 예. 고대 선수들이 아주 수비를 잘해서 그렇습니다. 위기에 모면하는 거예요. 네, 단단한 방어였습니다. 자, 살짝 이 또 놓치면서 예, 근데 지금 5번에 그 놓친 상황에서 5번에 그 신대현 선수가 넘어져 있는 선수를 예, 예, 강승윤 선수를 밟았어요. 그래서 예, 퇴장을 당했고 이 퇴장 그 이후에 퇴장 상황이 예, 네. 예, 바로 퇴장 이후에 지금 그 이진규 선수가 또 이거 고의적인 반칙을 해서 네. 페널티킥이 주어졌고 예. 아 페널티 트라이가 주어졌고 예.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흐름을 가져가서 예, 10점 차로 앞서가는 네. 그런 결과가 초래됐죠. 사실은 한 번에 그 이제 반칙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조직력이 무너졌고 그 장면을 연세대학교가 잘 이끌어가면서 네. 이번 경기에 전반전에 장정이 네. 있었다면 후반전에 장용웅이 원맨쇼 한번 했죠. 네, 오늘 경 10m 트라이 오늘 경기의 네. 명장면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저는 육상 경기인 줄 알았어요. 본인 혼자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 네. 그래서 대단합니다. 예, 방승윤 선수가 컨버전 네. 성공했고 자 이제 후반전 예. 이진규 선수가 게임메이커답게 잘 쏘고요. 예. 그 다음에 김진규 마무리. 네, 김진혁 마무리. 네, 김진혁 그래서 선수가 예,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끝까지 트라이를 예, 찍어냅니다. 트라이, 예, 맞습니다. 완전한 트라이였고요. 네. 예, 자, 그래서 그거를 한국민 선수가 컨버전 킥. 예, 컨버전 킥. 사실 예. 이 장면은 잘 넣었는데요. 예, 한국민 선수. 성공하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6점 차로. 그렇습니다. 따라붙었고요.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또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예. 사실 그것을 들어갔고요. 네. 예, 여기까지는 잘했어. 자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이었죠. 예,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이진규 선수가 예, 잘 빼냈고 잘 들어가서 트라이까지 그렇습니다. 예, 하면서 예, 이제 공은 한국민한테 갔지만 한국민 네. 선수가 마지막에 컨버전 킥을 못 넣으면서 연세대학교가 1점 차로 승리하였습니다. 재밌는 문구가 보이네요. 우리 때는 다 이겼다. 우리 또 87학번 선배들께서 아 제가 87학번인데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정말 다 이기셨습니까? 아 약간 조금 그 과장이 좀 섞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간 오늘 럭비 경기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네, 아, 또 네. 기분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려대학교 입장에서는 살짝 아쉬웠지만 이제 남은 한 경기 축구 경기에서 종합 우승이 정해지겠습니다. 이렇게 양 팀 럭비 경기는 연세대학교가 고려대학교를 27대 26 1점 차로 이기면서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소식을 끝으로 저희는 잠시 뒤에 축구 경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사명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황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